자, 오늘 저희 모실 분은요, 우리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입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사님, 우리 서영수 이사님, 김다솔 이사님, 정 대표이사. 대표이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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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아 참 이사님 위에 실장님이시죠? 실장. 네, 딜당님이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하이 이사. 혀가 좀 짧아, 짧게 말씀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혀를 좀 짧은 혀 발음. 실장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딱실장님. 옥당으로 따라와. 네. 우리 저 서영수 이사님 오늘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떤 또 알찬 정보를 좀 전해 주십니까? 예. 증권업계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한국은행의 이 법적 책임이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잖아요. 한국은행. 물가. 네. 예. 두 번째가 금융 안정이라고 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금융 안정 위험. 아. 예. 이걸 얘기 드릴 거고요. 엄청 방대한 주제네요. 그렇죠? 예. 이거를 처음 들어보시죠? 금융 안정. 예. 금융 안정 위험. 예. 금융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얼마나 중요하냐? 아, 그게 괜히 당연히, 중요합니까? 아니, 당연히 중요하니까 네. 오죽하면 한국은행에서 네.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을 두 가지를 두었는데 아, 법적 책임이에요 이게? 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법률 정에서 네. 하나가 이제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금융 안정. 그걸 쉽게 풀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예, 그래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 좀 무서운 얘기입니까 혹시? 좋은 얘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쓴 네. 이제 2022년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에 대한 네. 이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업데이트 됐네요. 네. 네. 자, 피할 수 없는 되고요. 엄청 기대되는데. 네. 자, 그럼 뭐 오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한번 맞서 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그런 금융 안정을 법적으로 굉장히 해야 되는 의무인데 네. 뭐 뭘 합니까?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금융안정보고서 내는 거 아시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네.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거고 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잖아요.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왔을 때 그때 다양한 정책을 취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금융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융안정관리 관련된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우리가 은행채와 그리고 국고채의 금리 스프레드를 가지고 우리가 금융안정위험의 수준을 평가를 해요. 은행채와 국고채의 스프레드. 예, 예, 스프레드요. 왜냐하면 국고채는 몇 년물 갖고 합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1년물 정도 1년물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은행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전체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이제 커짐을 설명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스프레드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010년 이후 가장 네. 높은.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가장 근접한 시스템의 불안정성, 금융위기에 근접한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 3월이잖아요. 그것보다도 지금 거의 1.5배 정도 네. 스프레드가 좀 커지고 있어요.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게 은행이 더 위험해졌다는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은행의 위험 또는 이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의 전체 위험이 금융의 위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졌음을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 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은행 애널리스트도 한데요. 결국에는 네. 은행의 주가 역시 이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드릴 거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은행주 투자 판단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이게 이제 벌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네. 은행채의 금리랑 국고채의 금리가 이제 벌어진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벌어지는 게 국고채가 내려가서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채가 올라가서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벌어지기만 하면 그게 그러니까 은행들의 위기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은행채가 올라갈 땐 위기지만 국고채가 내려갈 땐 이건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국고채와 은행채는 국고채 다음에 투자 대상이잖아요. 네. 그만큼 안전한 투자 그렇겠죠.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제 올라갈 때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갈 네네. 때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 은행이 올라가는 속도가 국고채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때 이때 스프레드가 확장되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지금은 그렇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왜 그럼 이렇게 저기 벌어졌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국내 요인, 해외 요인 두 개가 같이 겹친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국내 요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 네. 굉장히 많이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요? 맞습니다. 별로 위험해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저만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럴 거예요. 이제 이게 네. 일반인들은 이제 쉽게 못 느낄 텐데. 아니 뭐 은행채 살 일도 예, 특별하게 네. 지표상 이제 나타난 거는 없는데 네.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지표는 사실 어찌 보면 되게 후행적으로 나타나요. 연체율 지표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은 따라서 그 방향성이 중요한데 네.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그 방향성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시스템 위험들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것들을 네. 감지하는 거죠. 4분기 어닝만 봤을 때는 사실 확 왔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2회죠. 너무 어닝이 너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전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은행 어떤 그 IR이나 뭐 매니지먼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은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사이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추가적인 님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네. 그동안 많이 조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실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완화될 것 같다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맞습니다. 은행주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의외여가지고 저도 네.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전에 그 님이라고 네. 한다면 그 네. 예대마진 그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네. 대출과 네. 대출과 예금의 차이로 네. 은행은 사실 그게 주 수익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님도 보고 뽕도 땄단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님을 보면 뽕을 따게 되죠. 근데 은행주 주가는 딱 저는 두 개 보고 제가 매매를 하거든요. 네네. 운용할 때 님 보고 그다음에 네. 론 그로스를 봐요. 론 대출 성장률. 아. 그게 이제 사실은 그냥 제조업으로 보면 그 매출액 어떤 성장률을 나타나는 거고 나 님은 이제 마진이니까 그 두 개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은행주 투자해가지고는 크게 깨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약간 론 그로스도 나쁘지 않다고 하고 미드는 되는 것 같더라고 일부 은행들은 그리고 님도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연초에 좀 은행주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이 좀 있고 뭐 일부 이제 메이저들도 좀 은행주 많이 좀 담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항상 그래서 네. 약간 디프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렇죠. 그럴 때 또 참 어려워요. 그럴 때 네. 보면 또 은행주 좀 꼭지일 수도 있고 뭐 단계적으로 너무 또 몰리다 보니까 네, 저희 대화 퀄리티가 많이 좀 높아졌죠. 점점 아, 정말. 예, 네, 확실히. 고맙습니다. 이제 답변 주시죠, 네. 이제. 진짜 왜 이렇게 은행 관점에서만 네. 먼저 얘기할까요? 시간상 좋습니다. 원래는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둘 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NIM과 롱그로스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걸 누가 만드냐? 결국에는 사실 정부의 정책이 상당 부분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상승하는 초기 국면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 금융 시스템의 최후 보루 방어가 은행이거든요. 네. 은행이 충분한 이익과 충분한 건전성 그리고 자본력을 확충해야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은행이 흡수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이렇게 이익이 잘 났던 가장 결정적인 거는 어찌 보면은 정부가 전적으로 물심양면 지원해준 부분들이 사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수혜를 은행이 입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점점점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정 그 보더라인을 넘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은행들이 그동안은 너희들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은행들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방향이 선회되게 돼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 볼 때 그 부분이 바뀌는 국면이 지금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정부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예,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충당금일 겁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우리 순이익이 나오기 직전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충당금을 많이 쌓으라고 얘기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충당금의 적립 방식이 아마 그냥 지난번처럼 1, 2천 억 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상적으로는 4당 1조 예, 적어도 5천 억 이상은 올해 쌓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회사별로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은행의 네. 이제 건전성 장기적으로 이 충당을 쌓는 건 상당히 좋은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대단히 좋겠지만 당장은 우리가 이제 배당과 연관되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당국이 네. 사실은 충당금을 설정하는 어떤 압박이 들어올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예. 이슈 때문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충당금을 쌓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좀 시스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네. 라는 건데 어떤 지금 논리로 만약에 금융당국이 그렇게 3화다 5천억 정도의 충당금을 쌓아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 네. 우리가 네. 봐야 될 거는 이제 대외 이슈일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상이 상당히 빠르게 상당히 심하게 진행될 때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마찬가지로 대출금리도 올려야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은행 또는 이제 비은행의 이제 여신의 건전성이 상당 부분 악화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충당금이 만약에 적게 쌓였다라면 후행적으로 충당금이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는 또는 이렇게 후행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은행이 어떤 이런 연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신을 늘리지 못하고 회수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이게 네.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신용 경색 현상이거든요. 이 신용 경색 현상이 가속화되면은 이게 이제 금융 위기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융 감독 당국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이유로 네. 우선은 이런 사이클에서는 충당금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좀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여신의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혹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은행의 여신에 이제 보면은 이자만 내는 여신과 그리고 네. 원금을 내는 여신이 있는데 네. 원금을 내는 여신의 경우에는 원래 원론적으로는 네. 이 연체 기록을 가지고 충당을 쌓는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집합법이라고 하거든요. IFRS에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한 거는 원리금 분할 상환하게 되면은 대출의 초기와 대출의 종료 시점이 리스크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원리금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자만 내는 경우에는 대출의 초기 시점과 대출의 만기 시점에 리스크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형태의 충당금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연체의 경험을 가지고 충당금을 쌓는 지금의 집합법을 기존 이자만 내는 대출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이 과소될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특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이 갭이 발생을 해요.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이자만 내는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이 당연히 변동금리고요. 그렇죠. 예, 만기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환경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 그리고 연체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만기 회수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네. 한꺼번에 원리금 상환 부담과 이제 여러 가지의 이슈가 생김으로써 이게 그대로 이제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은행만 놓고 보면 예대 마진은 되게 좋은 상황인데 금융 안정성이 좀 걱정이 돼서 정부가 충당금을 쌓아 요구를 하면 네.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대출의 총량에 대해서 예전만큼 못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요게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될까요? 예, 그거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네. 단계예요. 그럼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충분히 이제 조만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그래서 사실은 충당금은 올해 쌓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쌓아야 되었어요. 그래서 연초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은행들에게 충당금을
강력하게 쌓도록 요구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럼 과거에 이렇게 충당금을 쌓으라고 당국이 요구했을 때 실제 대출의 총량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었나요? 대출 총량과는 상관은 없는데요. 총량은 그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심사가 좀 까다로워지는 게 기간이도 바로 진행하진 않을 거잖아요. 충당금과 대출 심사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그건 인위적으로 쌓는 거니까 다만 네.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다시 말하면 아까 집합법에서 개별법을 바꾸는 건데 개별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자만 내는 대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공장담보대출이라든지 땅담보라든지 이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동안에 연체 경력 가지고로만 충당금을 쌓고 건전성을 분류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재조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건전성을 강화하게 되고 네. 여신을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탠스로 바뀔 수밖에 만약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약간 좀 아마 금융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앞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러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지금 이것들에 대해 대비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쌓는 방식은 아까 이제 그냥 쌓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요 기준을 변경해서 쌓도록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디테일하고 어려우니까 잘 우리 이제 파악하기는 좀 일반인들 네. 어렵거든요.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충당금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부족하다. 그래서 금융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쌓도록 요구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네. 무슨 일이 벌어지? 만약 그렇게 더 쌓으라고 하면 대출을 줄이게 되나요? 그러면 은행들이?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충당금을 쌓아 요구하면은 아무래도 심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꼭 줄여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예, 결과적으로 예전보다는 예전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 예, 특히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여신 같은 경우에는 네. 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전체 여신의 절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정상 여신으로 가고 있고 아까 자영업 얘기하셨는데 자영업자들 사실 계산해 보면 적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이자만 내는 상태이고 연체가 잡히지 않으니까 네. 그냥 유지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재평가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과도하게 낮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비록 연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게 이제 기업 구조조정과 연관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계 기업 같은 경우 조금 기업의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채무 재조정이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채무 재조정이라는 거는 뭐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정의 스케줄링을 해서 네. 일부분을 이제 여신을 상환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자산 매각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요구함으로써 뭐 정상화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걱정할 네. 건 없죠. 이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조치들이 진행이 되면 은행의 충당금이 늘어난다. 은행의 네. 충당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은행의 이익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감소할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 요것까지는 네.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제 현상적으로 지금 금융안정 위험이 어쨌든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후속 조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네. 금융안정 위험이 현재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건가. 금융안정 위험이 그럼 왜 그러면은 그 높아졌고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 예, 접근해야 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금융 안정과는 절대적인 거는 아실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예, 부동산 은행이라 할 수 있고 그렇죠. 부동산 증권사라 할 수 있고 관련 대출도 예, 많고 그렇죠. 부동산 뭐 상호금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것 같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가격의 하락의 리스크를 넘어서 네. 이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 기능을 잃어버릴 때 이때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래량이 줄어서 시장 기능을 잃어버릴 때. 예. 시장 기능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격의 왜곡. 가격의 왜곡보다는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아까 이제 이 부동산은 주식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예, 빚을 그렇죠. 많이 쓰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갭 투자 하시는 분들 예, 많이 하는데 LTV 뭐 90%, 100%에 이제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자 부담이 늘고 그리고 우리는 이자만 내는 대출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원금 상환 요구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차주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시장에서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면 되는 거죠. 현금화 시켜야죠. 예, 현금화 시키면은 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안 된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예, 연체로 빠지고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그걸 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팔려 버리는 시장이 되면 이제 결국 못 내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이 좀 하락하더라도 팔 수 거래만 있으면 상당 부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의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거래 리스크가 더 중요해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리스크.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사실 너무 심할 정도로 후진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들을 너무 안 해놨어요. 상식적으로 우리 주택 시장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1,200조예요. 그래서 주식 시가총액보다 한 1.5배 더 크거든요. 근데 매수호가 매도호가에 매수호가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시장이 뭐 매수호가도 없는 시장이 매매 시장이 있어요. 아, 그래 요즘에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에 그게 아니라 매매하실 때 매도호가 HTS로 보이진 않으니까. 아, 제대로 된 가격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가격이 않는다? 호가가 없잖아요. 네. 호가가 있어야 그걸 보고 우리가 그쵸. 가격을 거래 시스는 약간 비상장 주식 체결하듯이. 서로 교환하면서 하는 경우 중고차보다도 못한 거죠. 뭐 중고차 수준 또 우리 가면은 거래 뭐 막판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후진적인 행태가 지금까지 유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에서 집값이 조금만 조정을 보이게 되면 거래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거래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네. 이게 연체가 발생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경매 낙찰가율이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되면은 문제가 덜할 텐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미분양 증가로 연결돼요. 예, 우리 공급 많다, 공급 적다, 공급 좋다 얘기하는데 정작 시장이 침체로 들어가서 하면은 모든 게 다 공급 증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바로 미분양으로 연결돼요. 이미 그래서 12월 달 미분양 이 9월 대비 대략 30% 가까이 증가했어요. 벌써 미분양이. 네. 예,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한번 탁 돌아서면은 순식간에 이게 망가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금융 안정성이 좀 불안해지면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 향후에 금리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올려 아, 물론이죠. 인플레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못 올릴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같이 예,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정책적인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더 충당금을 좀 많이 쌓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더 시급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사님 보실 때 지금 이런 현상이 네. 국내에는 한국 중앙은행만 겪는 고민입니까? 아니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나라에는 중앙은행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미국이나 유럽은 사실 그 가계 부채를 통해서 돈을 푼 게 아니라 정부 부채를 통해서 MMT 이론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사주고 그 돈으로 돈을 이제 시중에 푸는 그것도 돈을 밑바닥에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슈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좀 어려웠잖아요. 기재부에서 워낙 그걸 싫어해서 결국엔 그래서 돈을 이제 은행을 통해서 돈을 풀고 대신 일정 수준 보증을 좀 해주는 형태에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인플레이션인데 한국은 아무래도 돈을 이런 식으로 풀면은 돈은 상위 계층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위 계층이 좋아하는 재화인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고 네. 예, 미국은 하위 계층이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하위 계층이 좋아하는 실물성 재화, 필수재정 재화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해진 거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걱정하지만 금융 안정까지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 왔었잖아요. 네. 모기지 불이행률이 7%까지 증가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예.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똑같은 상황이 왔다라면 제가 네. 보기에는 한국의 은행 시스템은 그야말로 뭐 예, 1998년 상황 같았을 거예요. 예. 그럼 아까 그 설명 주실 때 2010년 이후에 지금 스프레드가 제일 많이 벌어졌다고 그렇지. 하셨잖아요. 네. 그럼 2011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쭉 하락한 거예요. 쭉 하락기에 들어간다. 계속 하락하다가 2020년 3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얘기 났을 때 다시 올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죠. 그럼 예. 2011년에 재연이 올 수도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최고인데 이후에 최고니까. 2010년이 어떤 때냐면 2008년 금융위기에 막빠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 최고치죠.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한은은 이제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2010년 이후 이렇게 많이 좀 벌어졌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를 하고 있겠죠. 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당사라고. 아 충당사라고 예, 지금 정부가 나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뭐 금리, 그러니까 어차피 선제적으로 대응을. 어차피 맞을 거 미리 매 맞아서 선제적으로 네. 대응을 해서 충격을 줄이는 게 정부의 가장 좋은 정책이니까 지금 먼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게 다들 다 그런 이유들이죠. 네. 그럼 적립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만약에 충당금을 적립한다고 하면 네. 시기는 그러면은 그게 정치적인 이슈하고 네. 엮여 있잖아요. 지금 네. 선거가 3월 9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인수위 끝나고 새로 이제 금융위장이나 기재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 선임되려면 7월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큰 우리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정권 교체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위험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네. 거래 감소가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달은 네. 더 줄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6개월간 거래가 많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래라는 건 부동산 거래요? 부동산 거래. 네. 예. 감내하기 힘들다는 게 누가 감내하기 힘든 거예요? 우선은 은행에서 연체가 많이 들 거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더군다나 3월부터 금리 미국 금리 올리면 네. 시장 금리 자체가 상당 부분 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 신용 대출 혹시 쓰세요? 보시면은 지금 뭐 만기 연장하면 마통 금리나 이런 것들 예. 주변에 들어보면 2%씩 많이 올랐다거든요. 한도 줄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수록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조치 없이 이렇게 그냥 블랙홀로 거래 없이 놔둬버리면 그대로 이제 연체된 사람들이 예, 경매로 빠질 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죠. 최근에 보는데 약간 KB 같은 경우는 네. 또 자사주 소각을 좀 했잖아요. 일부 예, 예. 그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금융 당국과의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부수적인 거다. 추세적으로는 안 보시는 거네요, 그죠? 지금 은행들의 어떤 주주 환원 관련된 그런 액션. 아, 그러니까 네. 정말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네. 네. 사실 KB가 자사보다는 충당금을 좀 더 적립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매입을 해서 하고 싶어 했는데 그나마 타협을 해서 그 정도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집값 잡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려웠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정말 경이적인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오르던 거를 순식간에 3개월 만에 집값을 잡았으니까 네. 대단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정부가 은행에게
어떤 대출 규제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율권을 부여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무슨 위원장이 출범할 때. 그래서 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타협한 선에서 얘기를 할 때 금융인 이쪽에서 그걸 거절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을 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은행들한테 전체적으로 막 좋은 얘기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은행주의 투자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사님께서 좀 향후 은행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까요? 이렇거든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때의 주가를 좀 보면은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은행주는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초반에는 아웃퍼폼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상황을 넘어서면 제 뉴트럴 정도로 가요. 시장이랑 똑같이 가는 네, 정도 가다가 실제 위기가 와버리면 네. 그 다음에는 아주 심하게 언더를 해요. 아.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베이스 시나리오는 위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대비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연체라든지 이런 게 늘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아마 은행이 상당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채무제조정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주택자들이 2030 세대의 무주택자가 지금 신용대출이 무슨 대출이 껴가지고 갭투자 불리하게 다세대적 투자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 이제 빠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수면이 부상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채무제조정 방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아마 은행에게 요구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금소법이라고 있잖아요. 금융소비자법. 네. 뭐 네. 그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걸 활용해서 은행의 부담을 좀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부담이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뭐 다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어떤 은행이 어떤 그런 공적 기능 측면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은행은 공적 영향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공적 영향이 있다는 거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예. 미국의 은행 보시면은 ROA 뭐 예를 들어서 1%로 꾸준히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상 정부가 상당 부분은 이렇게 보호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미국의 은행의 역할은 우리가 자금 세탁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는 이게 이제 정부가 은행에게 요구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이제는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지금 은행이 예전에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에 따른 경쟁 심화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방어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잘 이렇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충당금 많이 쓰면 배당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당 측면에서 배당 성향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계기도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은행 주들 들어가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은행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의 뉴트럴로 가는 지점쯤이 어딘가. 예, 지점쯤이 어딘가. 지금은 이제 새로 당연하지. 들어가기는 좀 안 좋은 상황이군요. 아니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은행주들이 네. PBR이 거의 한 배 가까이 된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10년도 중반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디레이팅이 된 거거든요. 정부 규제 뭐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의 어떤 전반적인 성장 둔화 뭐 이러면서 지금 0.4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 지금 0.5배 조금 넘어서는 이제 그렇게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절대 가격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이사님 말씀처럼 충당금을 그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가는 매우 좀 챌린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네. 여하튼 이런 고비들을 잘 네. 버티고 가면 분명한 거는 이번 기회에 아마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이 좀 선진화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잘만 버티면요. 네. 그래서 선진화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이죠. 이제 이런 이제 구조조정의 네. 어떤 그런 주도를 네네. 은행이 하게 되면은 예.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모든 거를 정부가 주도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정부의 하나의 이제 정책 도구에 지나지 않았는데 네. 정부가 아니라 이제 은행이 이런 부분들을 주도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주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네. 마련되겠죠.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라는 또 명절을 내시면서 이 부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시점에서 보셔도 역시 그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좀 해결된 것도 있고 아니면 더 심각해진 게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 생각보다 이제 저희 이제 책 나오고 나서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정부가 대응함으로써 집값도 좀 더 생각보다 더 이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잡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저는 미국의 문제가 생각보다 더 빨리 나빠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책을 쓸 때도 저희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빨리 한 6개월 이상 빨리 나빠질 거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좀 상반기 말부터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3월로 당겨졌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전략 쪽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는 이제 크레딧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그 나빠질 가능성은 훨씬 더 이전보다 높아졌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간과한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느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자가 발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자기 동력에 의해서 더 나빠지는 예, 이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넘어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주거비, 생필품, 뭐 각종 비용으로 지금 예,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가 발전 단계에 돌입했다. 예. 그래서 임금 올라가고 네. 또 다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물가 상승 연결되는 이런 이 순환 사이클에 빠져든 네. 것 같아요.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 공급인데 네. 미국의 노동 공급이 지금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트럼프 때 유색인종 상당히 많이 내보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노동 공급이 구조적으로 다시 회복되기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이 공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같이 겹치면서 사실 생각보다 이게 금리를 올려도 잘 안 잡히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보여져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은행채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라간 게 이게 다 한꺼번에 반영돼서 나타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시점에서 제일 조심해서 봐야 될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체크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제일 지금 중요합니까? 뭘 체크해서 어떻게 액션을 근데 줄까요? 저는 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리스크 분석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너무 미국의 FRB도 그렇고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그 오랫동안의 디플레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 현재의 관행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네. 예, 그것을 벗어나는 게 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지 않나. 현재 관행, 현재 예. 지금 상황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그렇죠. 이게 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부터 좀 빨리 네.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개개인들이 그거 다 분석하고 판단하기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사님께서 이렇게 자주 좀 나오셔서 예. 뭐가 위험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우리 서영수 이사님과 함께 말씀 좀 나눴는데 아직도 남은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사님께는 다음에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출연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서영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